자, 지원이 뒤에 24,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날씨 묻고 답하기요. 날씨 묻고 답하기를 배웠다? 계절 날씨 묻고 답하기요. 날씨, 계절, 뭐 이런 거 묻고 답하는 거 배웠습니까? 진짜로? 확실해? 오늘 24호 아니에요? 24호 맞아요. 혹시 내가 C에 24호 한 건가? 걱정됩니까? 시에 걱정할 24. 거 없고요. 네, 뒤에 24다 하셨고요. 늦네. 자, 그래서 봄의 날씨가 어떤지 묻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된다? How's the weather, spring? 오케이. How's the weather 한번 써볼까요? 할수 있어. Weather? 그렇지. How's the weather? 그 다음은 뭐? Spring. Spring. How's the weather, spring? Spring 써볼까요? Spring. 스플링이야, 스플링. 아, all ing. 선생님이 어제 뭔 얘기 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어제 무슨 얘기 했더라? ing요. ing에 대한 얘기 했어요? 얘 소리 내보세요. r. 얘는 을. 그럼 보면 소리가 어떻게 돼요? 스플링이야, 스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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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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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스플링을 써? 봄이 스플링이냐, 스플링? 아니요, 얼 대신 얼을 써야 돼. 그래. 실수. 스프링. 스프링. 근데 How's the weather, spring은 어디 틀렸는데? 그러니까 How's the weather, spring? 스프링 뜻이 뭐예요? 봄. 그러면 무슨 시예요? 이름 시. 이름 시. 그럼 지금 무엇 날씨 어떤지 묻는 거예요? 아니요? 언제 날씨가 어떤지? 언제 날씨? 그러면 LING? 붙여야 되나? ING는 아니지, LING를 해줘야 된다. LING였나? 헷갈려 이렇게. 무엇을 언제로 바꿔줘야 되네? What? 무엇 날씨가 어떤지 묻는 거예요? 언제 날씨가 어떤지 언제? 묻는 거예요? Spring은 그냥 무엇인데? 무엇 봄? 아니지. 봄을 봄에로 바꿔줘야 돼. 무엇인 무엇 봄? 언제 봄에? 언제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럼 뭐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모르는 것 같은데. 선생님 다 써놨어요. 아, in spring? In spring. In spring. How's the weather? Spring 아니고 How's the weather in spring 아닙니까? 헤, 이내 까먹어버렸다. 아니, 이내 까먹어버렸자. 어쩌다 까먹었을까? 그냥 까먹었어요. Spring 봄을 왜요? 봄이라는 생각하고. 이거 뭘 하면서 전에 선생님이 가르쳐줬는데? 앞제비 씨. 그래. 앞제비 씨. 앞제비 씨 종류는 되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in의 뜻은 뭐예요? in 안에 뭐뭐 안에 뭐뭐에 뭐뭐 속에 그럼 어디 어디에서 뭐 어디 또는 언제 언제 할 때 봄에 할 때는 in을 붙여줘야 앞제비 씨 in을 붙여줘야지 what이 뭐로 바뀐다? when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중요합니다. 이 앞제비 씨 쓰는 거. 안 쓰면 안 되나? 예, 이래야지 제대로 된 표현이죠. 자, 두 부분은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읽어볼까요?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부분과 그리고 또 어떤 부분? In spring. In spring. 두 부분을 알 수 있는데요. How's the weather?는 무슨 뜻이다? 하다 씨, 어떤 씨? 내가 시를 묻지 않았고 뭐라고요? 무슨 뜻인지 물었는데 날씨가
날씨가 어떻니? 날씨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표현이죠. 날씨 어떻습니까?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날씨 어떻습니까?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그럼 how's the weather? 그 다음에 in spring의 뜻은? 봄에.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나씩요. 언제요? 언제 봄에. 언제 날씨를 묻고 있어요? 봄의 날씨. 봄 날씨를 묻고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하우스 얘기 한번 해볼까요? 하우스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하우스요? How is? How is the weather? 줄여서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How is the weather? 되겠고, how는 몇 가지 질문 중에 하나예요? 여섯 가지 질문. 오, 여섯 가지 질문. 우리가 한번 해볼까?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다? 언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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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무엇?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어떤? 어떻게? 왜? 어찌? 왜? 누구야? 숫자를 잘못 썼는 선생님이? 여섯 가지 질문이 뭐? 다섯 가지 질문이 될 뻔했네. 오케이. 그러면 언제는 뭐였더라? 언제요? Where? 아, where이란다. When? 그렇지. 좋아요. 언제? When? When? When is your birthday?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Okay, 어디는 뭐였더라? 어디요? 어디요? Where?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너 어딨니? 누구? 누구? You, 아니지. How? 아, who? Who are you? 너 누구야? Who are you? Who are you? 무엇, 무슨? How? What? What? Who are you? Hey, I'm your English teacher. 어떤 어떻게? Where? 아, where 아니지. 잠깐만요. 어떤? 어떤 어떻게? Who? How? How's the weather? 날씨 어떻니?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왜? Why? 오. 기억하고 있네.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잘했고요. 여기에서 how's the weather 할 때 how는 how는 두 가지 뜻이 있죠. 뭐하고 뭐 어떤 어떤 하고 어떻게 어떻게 어찌. 여기에서는 how's the weather 할 때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how 1번 뜻이요. 그렇죠. 그러면 이 how's the weather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대답은 무슨 시로 대답해야 되겠어요? 하다시 어떤 시? 네, 어떤지 물었으니까 하다라고 대답합니까? 어떻다라고 합니까? 어떻다. 어떻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How's the weather?에서 How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다? How요? 어떤? 어떤? 자, 그 다음에 앞제비 시 in에 대해서는 네가 틀려서 얘기했어요. In spring. In spring. 언제? 어디? 어디 이것 때문에 언제? 언제도 만들고 어디도 만듭니다. 언제 in spring. 그래서 봄 날씨가 어떤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How's the weather in spring? How's the weather in spring? 오늘도 뭐 이상한 거 하지 않을 거죠? 뭐 이상한 제 발음 테스트 한다던가 그런 거. 선생님 How's the weather in spring? How's the weather? 자,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봄엔 따뜻하죠. It's warm. 아, cold. 아, cold 아니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Cold 아니지. 그건 가을이고. 지금 뭐 hot 아니지. 뜨겁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 천천히 하세요.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콜 아니고 소리가 기억이 나야 될 텐데. 콜. It's warm. What? It's warm. It's warm. 아 이제 쓸 수는 있겠다. 써보세요. Y E A M.
아, WEAM. 이거야? 네. 와, 맞췄다. 택도 없고요. We? Warm. Warm. Warm이야? Warm이야? 또 연습 안 해본 것 같아요. 따뜻합니다. It's warm. It's warm. 봄에는? It's spring. Hey. 그래서 봄에는 따뜻합니다. It's warm in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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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warm의 뜻은 뭐예요? Warm이요? 아, 따뜻한.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아, 언제? 어떤? 영어로 뭐해 그게? Where? 아, 언제? How? Who? Who are you야? 아니지, how?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바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it에 대해서 무슨 얘기 해준 것 같은데요? 네, it은 아무, 그것이란 뜻과 아무 뜻 없다고 말했죠? 두 가지 뜻 모두 다 한꺼번에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의 뜻이 되겠죠? 지금은 둘 중 무슨 뜻이에요? 아무 뜻 없는 거. 왜 그렇다 했어요? 아무 뜻 없는 it은 뭐 표현할 때 쓴다? 시간. 시간. 9시다. 9시다. 9시. 9시 정각이다. It's 9 o'clock. It's 9 o'clock. 비 내린다. 비 내리는 중이다. It's raining. It's raining. 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지금도 날씨 얘기하는 거죠. 어, 날씨 따뜻한 날씨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따뜻한 날씨다. It's warm. It's warm. It's warm. 그래서 지금 It's warm in spring 할 때 it은 1번 뜻이다, 2번 뜻이다? 1번이요. 아, 이. 두 번째로 외운 아무 뜻 없는 it이죠.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봄에 따뜻합니다 라는 표현하고 싶으면 It's warm in It's warm in spring. It's warm in spring.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엔 가을 날씨 묻고 있는데 How's the weather? In fall. 오케이. 발음한 게 좀 어렵네. How's the weather in fall? How's the weather in fall? 오케이. 그래서 in fall의 뜻은 무슨 뜻이다? 가을에.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언제? 영어로 뭐다? When? When? 언제 날씨 묻고 있어요? 언제 날씨? 가을! 가을에 날씨 묻고 있죠. 가을 날씨 어때요? How's the weather? 아니, 가을 날씨가 어떤지 그냥 우리말로 답해달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서늘해요. 서늘하죠. 오케이, 서늘합니다. Yes. 아, 서늘해요. 할 때까지 합니다. 생각해볼게요. Warm은 아닐까요? Where? Yes, 뭐? 너무 있어요? 응, 컸어. Yes, warm. Where? 서늘합니다. 저는 그래도 할 겁니다. 계속. 서늘해요. Yes, where? 아니지. 너무 많이 모르는데? 아니, 맞출 거예요. 선생님 말리진 않는데, 맞추는 거 말리진 않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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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늘합니다. Cool. It's cool. It's cool. Okay. It's cool 뒤에 생략된 말이 있네요. It's cool. In. 아니지. In. For. 생각보다 okay. 쉬웠네? 난 이게 추운 줄 아는 뜻인 줄 알았어. Okay. 가을엔 서늘합니다. Yes.
It's cool in fall. It's cool in fall. 오케이. 오오가 무슨 소리 난다고 우리가 배웠죠. 네, 오오요? 우요. 오케이. 그러면 얘 C-O-O-L 무슨 소리 나겠어? Cool. Cool. 왜 자꾸 cool이라고 그럽니까? Cool. Cool. It's cool. It's cool. It's cool in fall. It's cool in fall. 오케이. 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네? 뭐라고 아, 물어봤더니 How's the weather? It's in... in... 아, in... fall. How's the weather in fall? Fall. 가을 날씨. 근데 fall 말고 가을이란 뜻의 다른 단어도 있지 않나? 아, 뭐였지? 쓰기 시험에서 생각나는데 단어에서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좀 길었지. 가을이란 뜻. 왜? Weather? 아니 왜? 왜요? 왜요? 선생님 지원아, 선생님이 했지. 소리가 일단은 기억나야 된다고. 아, 뭔지 알겠다. 그리고 그 소리 기억나게 하는 건 A 단계, B 단계에서 했다고. 아, 뭐지 진짜? 나 한 가지 가을 한 가지 뜻만 외워가면 되겠지. 둘 다 가을이니까. 아! O-T!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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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을이란 뜻을 가진 또 다른 단어죠? 네. O. T. 같은 소리 하네. A-U? 아! T. E. 아, U. M. 아! 맞췄다! 뭘 도대체 뭘 맞췄어요?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소리 안 나는 N 있다는 것도 틀렸는데. 아 괜찮다. TS랑 N 맞췄어요. 어람 좀 까다로운 단어죠? 네. 그리고 하나 O 소리 나는 게 AU가 O 소리 나기 때문에 그것도 까다롭고 마지막 소리 안 나는 끝에 소리 안 나는 N이 있는 것도 까다롭고 오터문느가 아니고 아우터문느가 아니고 아우터 문느도 아니고 그냥 어람 아우터문 AU가 O 된다고 선생님 가르쳐준 적 있을 텐데 있긴 있어요. 가을 날씨가 어떤지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 It's cold in fall. Fall 말고 autumn. How's the weather in autumn? How's the weather in autumn? 이는 도저히 팔아먹고 없다. How's the autumn? How's the weather in autumn? How's the weather in autumn? Is가 어딨나 거기? How is? 어?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is in autumn? Autumn. Autumn. 빠르게 하면 오럼. 오럼. How's the weather in 오럼? 그랬더니 뭐라고 답하는 거예요? It's cold. Cold야? Cool. Cool. Cool 하고 으 하면 되잖아. 으.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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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가 밖으로 보여야 되는데 왜 안 보입니까? 으 못해. 메롱메롱 못해요.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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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활동을 하면서 쿨은 못한다. 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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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쿨이다, 쿨, 쿨. It's cool. 선생님이세요. 쿨, 쿨. 네, 여름 날씨 어때요? 아, 이거는 내가 알지. How's the weather is? How's the weather? Weather is summer. Summer, 한번 써볼까요? S-U-M-M-M, year. 앱이 세 개나 있어? 두 개요. How's the weather in summer? How's the weather in summer? Okay. 여름 날씨는 당연히 어때요? 더워요. 그래서? It's hot. It hot이야? It hot이라면 이거. It is hot. It is hot in summer. 여름 덥습니다. It's hot. It's hot. 여름에는? 시원해요. In summer. In summer. 여기에 is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요. 뭐하고 뭐 아무튼 없는 거랑 그것이 순서대로 얘기해주세요. 그것이랑 아무튼 없음. 지금은 무슨 표현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시간이야, 날씨야, 계절이야. 계절이요. 계절이야? 아니요.
날씨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날씨요. 그렇잖아요. 계절이야? 계절을 문구답하고 있어 지금? 날씨 문구답하고 있어? 계절 문구답하고 있어? 둘 다, 아 날씨 문구답하기요. 계절은 무슨 계절인지 알고 있습니다. 날씨가 어떤지 묻고 있는 거지. 맞다. 오케이. 그러면 겨울 날씨 어떤지 물어볼까요? 네? 겨울 날씨 어떤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봐요? Where is the? Where is the? Winter. 겨울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한 모양. 아, where is? Where is the winter? 겨울은 어디로 갔는지 아니요. 아니요. How is the in winter? How is the in winter? 네. 와, 이게 겨울 날씨를 묻는 거예요? 아, how is the? How is the? How is the winter? How is the? Weather? 그래. Weather is the in the weather. 아, weather. 써보세요. Winter. 아, 이게 근데 무슨 소리 난다고? Winter. 맞나? 누가의 소리? Win. 얘는?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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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날씨 어때요? How is the winter? 아, 겨울이 어때요? 묻는 거예요? How is the weather? 너 아직 입에 안 익혀져 있어.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튀어나와 있는 날씨 묻는데. How's the weather in winter? How's the weather in winter? How's the weather in winter? Hey, 그럼 당연히 뭐라고 답하겠어요? 겨울이니까. It's cold. 코드가 아니고요. 코드 아니야. 콜드. 콜드. 써 보세요. COOD. 아니지. 코드야? 아, 코드니까. COLD. Cold. It's cold in winter. 콜드의 뜻은 뭐예요? 추운. 추운 무슨 시예요? 어떤 시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 아, 무엇인, 날씨가 아, 무엇인지 왜, 물어봤죠. 언제? 날씨가 언제니? 라고 물어봤죠? 어, 아니요. What? 날씨가 무엇인지 물어봤죠? 아니요. How? 아이고,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와, 보인다. The weather 뜻이 뭐예요? The weather요? 더 레더 그 날씨 그 날씨는 안만 길어봤자 해볼까요? 이시요. 그래서 그거 어떻니? 그거 어떻니? How is it? How is it? 날씨 어떻니? How is the weather? 아니지? 오케이. Okay. 근데 지금 뭐 틀렸어요? 그동안 하면서 틀렸더라. 하도 적어서 기억이 안 나네. 너무 적어서 기억이 안 나요? 네. 뭐 틀렸는지도 기억 안 나요? 아, 네. 어? 그래도 뭐 틀렸지? 너무 틀렸어요. 겨울이요. 아, 겨울은 내가 맞았잖아. 봄 맞았고. 아, 봄은 맞은 거야, 틀린 거야? 틀렸지. 그게 뭐 맞아 맞긴. 아, 헤이. 봄 틀렸고, 봄은 실수고. 실수가 진짜. 그러면 나머지는 sun을 한 그리고 또 뭐 틀렸더라? 가을! 또 뭐 틀렸더라? 헤이. 자, 그래서 입으로 익히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날씨 어떻니? 지금부터 선생님이 우리말로 말하는 거 영어로 말하세요. 네? 날씨 어떻니? How's the weather? 아, 날씨 어떻니? How's the weather? 헤이, 봄에? In spring. 여름에? 여름에 in summer. 가을에? It's fall. 또는 it's autumn. In autumn. In autumn. 겨울에 weather. In weather? 날씨에? 아니요. 뭐라고요?
겨울에 in weather 날씨 안에 in weather 아니 in weather이야 in winter winter야 winter 너무 속도가 느립니다 답하는 속도가 날씨 어떻니 봄에 네? 날씨 어떻니 봄에 How is the weather in spring? 여름에 날씨 어떻니? How's the weather in summer? 가을에 날씨 어떻니? How's the weather in fall? 겨울에 날씨 어떻니? How's the weather in in winter? Winter. Winter. W-I-N인데 뭐 winter는 뭔 winter야 winter는. 웬털! 와 맞췄다! 똥개야! 웬털이라고 맞췄어요 지금 와 맞췄다! 어휴 수고했습니다 쓰기 쉬운